자, 이번 예제는 좀더 복잡하네요. 코너가 있어요. 처음에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turn right부터 시작해야 될 테고, 네, move, move 한 다음에 turn left에서 또 move, move 하고, 또 turn left에서 move, move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개가 있으면 픽업하고, 또 모든 조개를 목적지에서 풋 다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2번 조개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그죠? 자, 처음에 이 오른쪽을 보고 있죠? 더 이상 길이 없으니 턴 라이트를 할 겁니다. 턴 라이트 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자, 처음엔 턴 라이트 하고 한칸 이동합니다. 한칸 이동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던 거 있죠? 네. 이 현재 칸에서 클램 위에 메이블이 있는가, 즉, 이 칸에 클램이 있는가, 조개가 있는가에 따라 조개가 있으면 이게 true, 참이 되니까 이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면 조건문은 if 문은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실행하고 만약에 false 이게 거짓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스킵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건너뜁니다. 그러니 이 코드를 다시 설명하면 클램이 있으면 픽업하고 클램이 없으면 픽업하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즉, 픽업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클램이 있으니까 픽업하죠. 이게 예, 참이니까, 트루니까 픽업합니다. 그다음 한칸 이동해요. 그러면 어디로 갔죠?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램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지만 이게 거짓이 되면서 이 픽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이건 픽업을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턴 레프트를 하고 무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 있죠. 2번 조개 있는데. 그러면 2번 조개에서도 예. 클램이 있으면 픽업하고요. 예, 클램이 있죠? 그러니까 픽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브를 합니다. 무브. 그럼 3번 조개에 있는 위치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클램이 있으면 픽업한다라는 조건문이 있죠. 그러면 픽업하겠죠, 3번은. 자, 총 3개째 픽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길이 없으니 이 방향으로는 턴 레프트를 하고 또한칸 이동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 이 칸에서 클램이 있는지 봅니다. 없죠? 없으니 이 조건문은 이 픽업하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픽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한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엔 put down clam 세 번을 해줘서 이때까지 모은 세 개의 조개를 내려놓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건 저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if 문을 이용해서 clam이 있으면 죽는다. 라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금씩 친숙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제들에서는 저희가 비슷한 코드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 처음으로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써보고 또한번더 써보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 이 코드들이 포함된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코드들을 실행해 보죠. 턴 레프트 할때 재밌게 돌죠? 네. 자, 이렇게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서밋을 누르고 피니시를 누르면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비어져 있는 코드들을 저희가 채우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번 조개가 그림에선 빠져 있죠? 네, 이겁니다. 자, 처음에는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턴 라이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턴 라이스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그 다음에 한칸 이동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조개가 있으면 줍는다라는 걸 해볼 수 있겠죠. 첫 칸에서도. 네. 자, 그다음에 한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한칸 이동해서 1번 조개의 위치로 가죠.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했던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메이블이 클램 위에 있는가, 즉이 칸에 클램이 있는가가 만약에 참이면 이 부분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죠? 뭘 실행할까요? 네. 당연히 조개가 있으면 픽업을 해야죠. 그 다음 한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조개가 있으면 픽업을 하게 하고, 하지만 조개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는 길이 없으니 턴 레프트를 합니다. 그죠? 턴 레프트를 하고 한칸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칸에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블이 클램 위에 있으면, 즉 조개가 현재 칸에 있으면 뭘 하죠? 네, 픽업을 합니다. 조개를 줍고 그 다음에 또한칸 이동합니다. 네. 그러면 3번 조개 칸에 도달했어요. 자, 3번 조개 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현재 칸에서 메이블이 클램 위에 있으면, 즉 현재 칸에 조개가 있으면 그 경우에만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픽업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예, 건너뜁니다. 스킵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강조해서 설명드리면, 조건문은, 이 if문 조건문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예, 이 내용을 스킵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램이 있으면 픽업하고, 있지 않으면 픽업하지 않는 거죠. 이 코드를 건너뛰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왔으면 이 방향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죠? 그러면 턴 레프트를 한번더 해주고요. 그 다음 또한칸 이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네, 체크하네요. 만약에, 물론 저희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는 없다는 걸 알죠. 이 위치가 비어 있다고는 건 알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그림을 다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연습으로 짜보는 겁니다. 자, 클램이 있다면 픽업을 하고, 네, 없다면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 거죠. 픽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한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죠. 이때까지 모았던 세 개의 클램을 모두 풋다운합니다. 즉 여기에 세 번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 코드들을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건 뭐 최적화된 최대한 짧은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 게 지금 2단계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은 조건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념도 배우고 조건문 반복문 다 배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반복적인 내용들을 최소화한 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왔네요. 진행해 보죠. 네. 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볼 때마다 턴 레프트를 재밌게 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